야, 너 어디? 야, 어디서 자? 어디서? 어디서 자? 응? 어디서 어디서? 아 간지러. 간지러웠죠. 오 배지. 누가 배 누가 배 누가 만졌어요? 그랬죠? 코코코코코코코 간지러워 간지러워요. 오늘 볼따구 볼따구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죽겠네. 너무 귀엽죠? 자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 어서 오십시오. 아 지금 거의 완벽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곳 연분홍 시티까지 왔는데 여기부터 오는 게 아니라 노랑 시티부터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여기 좀 빡세다고 한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빡세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깰 수 있죠. 손주 보는 할머님 같아요. 아 그럼 자 뭐가 좀 필요한가? 하이퍼볼 좀 10개 정도만 살까? 어 이거 돈 순식간에 나갈 수도 있겠네. 이거 잘하면 이게 잘해야겠어. 이거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난리 나겠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지금 자만하면 안 됩니다. 스피드업은 사봤니? 배틀 중엔 포켓몬의 스피드를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거야. 아 전원책입니다. 고파크라고 적힌 깃발은 없나요? 램프는 달력도 없네. 아 그게 뭐죠? 편의점 안에 자 그리고 여기는 아 이상하네. 지연과 포켓몬을 잡으러 모이기로 했는데 아 이거 새 포켓몬이 안 보여. 저긴 포켓몬 무슨 농장 같은 곳인가? 여긴 연분홍 시티. 연분홍은 화사한 핑크색. 네. 오 여기 낚시꾼 아저씨도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쓰려고 빈집을 빌렸건만 베테랑들끼리 격렬하게 경쟁하는 분위기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아하 여기가 이제 어부들의 집이구나. 같은 포켓몬을 많이 잡으면 그 포켓몬을 잡은 뒤에 도구를 발견하기 쉬워진단다? 나 같은 경우는 꼬바돌이나 롱스톤이 그렇지. 아 저게 무슨 뜻이지? 연속해서 같은 포켓몬을 잡으면 연속잡기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색이 다른 포켓몬을 만나기 쉬워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색이 다른 게 나오는구나. 파인 열매를 먹인 포켓몬을 잡으면 쉬워지는 거 맞지 그렇지? 아 포켓몬을 잡을 때 보너스를 얻는 방법 하나 링이 작아졌을 때 볼을 맞힌다 둘 한 번에 포켓몬을 잡는다 그 밖에도 더 있어 경험치를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지. 나인테일 너무 예쁘죠? 이거 우리 시청자분이 분양해 주신 건데 아주 귀엽습니다. 오! 요 뒤에 또 이런 게 있었네. 대도는 실버 코롱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은데 얘 뭐 타고 다니나? 갸라도스 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게임 바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큰일이다. 허게 허게. 텔리를 떨어뜨려 하였다. 나를 좀 도와주게. 아, 텔리가 떨어져서 바로 되었네. 그 할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 나 도와드릴게요. 아, 부탁하네. 아, 텔리를 한국학로에 있다네. 한국학로. 네? 뭐라고요? 한국학로? 한국학로가 뭐야? 아. 틀리를 떨어. 어 이건 뭐야? 오 여기 냉장고가 무거워 보이는 블럭이지만 강하게 밀면 움직일 것 같다. 어 이 뒤에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밀지? 이거 잠만보나 뭐 이런 애들이 필요한 건가? 저 어떻게 해야 되냐? 19번 도로? 아 19번 도로라고? 19번 수로? 아 그래. 아 밑에 해변? 아, 여련 보소.
태도님이 로인 되시면 이 느낌이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아, 비수를 얻어야 되는구나. 자, 일단 여기 안 드는 집들도 좀 들르고 해야겠죠? 일단 타고 다니는 애들 좀 꺼내야겠다. 자, 가자 리자몽. 팬텀도 만났다고. 자, 우리가 이 집에 들렸던가? 안 들렸지? 어라? 자네 혹시 이수재와 아들 사이가? 그게 바로 나의 손자라네. 어릴 때부터 희귀한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지. 그리고 격세 유전이라던데. 사파리존의 원장님은 나이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정정하셔. 그렇지만 이는 전부 틀리라더라. 아까 그 원장님 말하는 거군요. 이수재 형은 포켓몬 전송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 박스를 개발한 게 바로 우리 형이야. 고파크도 형과 먼 지방에 있는 박사님이 같이 만든 거고. 그거구나. 탈모 유전 연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아버지는 뭔가 NPC였네요. 이수재씨가. 전에 이 집에 살았던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 12번 도로로 이사 갔다는 모양이야. 이 집은 바로 옆이 포켓몬 센터라 편해. 그 대신 집세가 비싸. 아우, 이게 역세권 같은 거구나. 포켓몬 센터랑 가까이 있으면 또 비싸? 오, 그런 거구나. 포켓몬 센터가 바로 옆에 있죠? 사파리존의 입구 주변은 상호 교류 에리어란다. 그리고 안에는 고파크가 있지. 어? 로켓단? 고파크에는 희귀한 포켓몬이 잔뜩 있다고 듣고 왔는데 에비니 연동이니 무슨 소리인지 댕차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무서워져서 도망치고 말았네. 냐옹이다. 어디 돈이 될 만한 건스 좀 없을까? 어? 발 밑에 단단한 뭔가가 느껴져. 혹시 보물이려나? 한번 파내보자. 야오, 반짝이는 거야. 굉장한 보물을 발견했네. 이게 뭐야, 틀리잖아. 틀리? 아무리 금이지만 필요가 없어. 꼬마 녀석 여기서 뭐라고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가 이거 가져가. 대도는 금틀리를 떠맡았다. 아, 틀리를 주셨네. 우린 지금 바쁘니까 그건 네가 가져. 손도 씻고 싶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냐옹이다. 아, 틀리를 드디어 얻었죠? 이거 갖다 드리면 뭐야, 여기 싸우는 거야? 아이씨. 뜬금없이 수영복 입은 애가. 기다려 서두르지마. 심장마비 되면 어쩌려고. 아, 물로 바로 들어가지 말란 뜻이죠? 아, 바닷가에서도 수영 못 쓰는 애는 처음 봤네. 어우, 저 수영 팬티 소년 인목이 승부를 걸어왔다. 포즈 보소. 수영 팬티 소년 인목은 뭐야? 잠깐만, 망나뇽 아니야 저거? 민용이네. 자, 민용 혹시 냉동빔 좋아하니? 아, 강한데 냉동빔. 뭐야, 의외로 민용 약해. 민용 너무 귀엽잖아. 민용 신용 망나뇽이에요. 드래곤은 얼음에 약해요. 아, 드래곤이 얼음에 약해요? 오, 지금 딱인데 아주. 콧물 흘리는 것 봐. 민용 되게 귀엽다. 그리고 이거 먹어줘야지. 만병통치제 좋죠. 마늘만을쏙 좋아요. 아이고, 싸워. 수영 팬티 소년 춘수가 승부를 걸어왔다. 포즈 귀엽네. 오, 별가사리? 쟤 무게 되게 센 걸로 아는데. 오, 쟤도 아쿠스타구나. 아쿠스타면은 쟤는 뭐냐? 쟤 냉동빔으로 가야 되나?
용타입은 페어리 얼음 혹은 용타입이 약한데 나인테일은 페어리의 얼음이니 말 다 했죠. 아 그러나 아 전기 풀이에요? 아 물이에요? 물이면 전기가 센데 전기가 없네. 얘는 전기랑 풀에 약해요. 아 그럼 한 대 때리고 와야지. 일단 혼란시키고 혼란 걸고요. 어 뭐야 먼저 맞는다. 오우씨 아픈데? 자 일단 혼란 걸어주고 삐약삐약.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삐까츄로 바꿔서. 아니야 오랜만에 이상의 꽃을 좀 꺼내볼까요? 풀에 약하다면? 아 별과 살이 노란색이구나. 오 파도 타기 봐. 와 오 오 오 고대한 파도로. 야이 멋진데? 기술이?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메가드레인으로 때리면서 에너지 회복하기. 어제 스피드 왜 이렇게 빠르냐? 와 이거 완전 제급인데? 와 세다. 와 와 회복 진짜 많이 된다. 오 대박인데 메가드레인? 메가드레인 대박인데요? 수영 팬티 소년 춘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얘 콧물을 흘리는 게 되게 19번 시티, 연분홍 시티, 쌍둥이 섬. 아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전설의 포켓몬 얻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누가 저기 하지 않았나? 오 와 와 갸라다스 바깥 하는구만. 와 대박이다. 와 오 여기 안에 와 수영하는 사람이 있네 안에도. 오, 오 대박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갸라도스가 그냥 어, 야생의 갸라도스가? 오 이거 이제 수볼 갖고 안되네. 하이퍼볼 해야되네. 아 뭐야 아 잘못했어. 약간 삐뚤었어 내가. 와 되게 멋있다 타는거. 아 제발. 아 틀리는 죽어야지. 네 어, 여기 갸라도스 희귀하게 나온다고요 원래? 아우 여기 잡아야 되나? 얘 저기 좀 먹을까요? 그럼 과일 좀 먹여야지 라지. 아 라지 얼마가 너무 없는데. 아이 뭐야? 아 제발 아 아 왜 과일 먹고 도망가지 말라고. 아 잘 나와요? 와 굉장한데. 와와 아야야야 잉어짱 잉어짱 잉어짱은 치우고 일단 틀리 죽어가 이제 틀리 먼저 죽어가자. 갸라도스는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아 EP까지 같이 해서 잡을까? 아 그건 너무 좀 얍삽이 같은데. EP까지 같이 해서 잡는 건 너무 얍삽이가 아닐까요? 잉어킹은 물에서도 그렇게 헤엄치네. 어? 기술 주는 애 아니야? 저 옆에 있는 애? 아 됐습니다. 아 나는 꽤 마블로 센 모험을 해온 녀석이로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늘려줄게. 그래서 말인데 어때? 그 피카츄한테 마블러 센 기술을 배우게 하지 않을래? 어? 찬방찬방 서핑? 이건 뭐지? 어 물이야 물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커다란 파도로에 전기를 날리고 상대에게 부딪혀서 공격한다. 마비 상태로 만들 때가 있다. 오 강해 보인다. 위로 90에 명중 100이면 좋지 않아요? 뭘 버리냐? 뭘 버리지? 어 물기술이 있네.
10만 빼버려요. 10만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깨트리달 버리자고. 야, 10만을 버릴지 깨트리달 버릴지 이게 고민이네. 격투가 좀 필요하긴 한데. 깨트리다 쓸모 없을 듯. 10만도 잘 안 쓰긴 하는데 사실은. 10만이 이게 공격력이 90에 100이야. 깨트리다가 75에 100. 아, 그렇다면은 깨트리다를 빼자. 격투를. 네. 그래, 자기 그래, 전기 속성 기술이 하나 있어야지. 자, 찬방 서핑을 배웠다. 10만은 그대로 있어야지. 또 얘 주특기 같은 기술인데. 포켓몬 도감을 채우고 있다면 고파크에 가보는 걸 추천해. 고파크에 가보는 걸 추천한다고. 당신 땅 타입의 텅구리를 갖고 있나? 가능하다면 내 텅구리와 교환해줬으면 하는데 어떤가? 아, 좋아요. 좋아. 오, 상대 텅구리가 되게 신기한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가방에다가 잠깐 넣어야 되나? 자, 우리 텅구리가 얘가 제일 쓸모없는 애니까 얘를 바꿔야지. 나 텅구리 있잖아. 아, 텅구리로 키워야 된다고? 아, 우리 텅구리 없어? 아, 텅구리가 한 단계 더 진화한 거구나. 아, 얘는 탕구리구나. 아, 얘 탕구리 같구나. 안 되네. 아, 어떻게 좀 한번 속여보려고 그랬는데, 저거, 저 할아버지가 안 속네요. 아, 난 탕구리라서. 아, 진화시키려면은, 네, 한 마리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저거. 잠깐만, 이쪽도 여기 이거 포켓몬 센터 아니야? 와우, 뭐야 여기 냉기인가? 오, 왔구나 미래의 챔피언. 아, 김건모 아저씨? 이곳 연분홍 시티에는 사파리존이 있어서 많은 포켓몬을 만날 수 있단다. 연분홍 체육관에는 많은 포켓몬을 만난 트레이너들을 환영하고 있지. 그래서 네가 포켓몬을 50종류 이상 잡은 트레이너인지 확인해볼게. 포켓몬을 61종류 잡았구나. 그럼 연분홍 체육관에 도전할 수 있겠어. 아, 이거 독이에요? 오, 뭐야, 사실 닌자였네? 나의 전신틀에 놀랐는가? 나와의 승부에서도 변환 자제의 기술로 자네를 놀라게 해주지. 오, 제가 두목인가? 언제 봐도 대단한 술법이야. 나랑 완전 똑같았지? 좋아, 앞으로 가봐. 수상한 기술을 맛보고 오렴. 오, 그럼 바로 가면 바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일단 세이브. 저분이 관장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독이면, 잠깐만, 독이면은, 그러면 독에 안 걸리는 애를 맨 앞에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팬텀. 팬텀으로. 아, 투명 벽이 있구나. 누구를 제일 먼저 세울까? 아니면 그냥 피카츄로 다 조져버릴까? 랩으로 밀어버릴까요? 에스퍼나 땅? 오, 우리 에스퍼나 땅이 없는데. 아, 이상의 꽃도 풀 독이구나. 이상의 꽃으로 이번에는 한번. 좋아, 이상의 꽃 메타로 가보자. 아, 여기 벽이 있네. 안 보이는 벽이. 아, 후딘 꺼내라고? 아, 후딘은 안 키워놨는데 제대로. 어서오세요.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땡큐. 와, 맹수조는 다 준팽이. 승부를 걸어왔다. 저기 사탕을 들고 있어. 니들이나? 처음 들어봤어. 오, 아, 얘구나. 야이씨. 니들러 키우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난 독이 안 걸리니까. 독만 안 걸리면 뭐.
자, 메가드레인으로 에너지 회복도 하고. 자, 일단 수면가루로 재우고. 일단 재우고 시작하자. 그렇죠, 재우고. 자, 끝났죠. 자, 이런. 자, 꿀꿀 잠들어 있을 때, 이제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자, 싸웁니다. 자, 입날가르기로. 입날가르기 너무 약한데. 메가드레인으로 갈까? 아, 메가드레인 10번밖에 못 쓰잖아. 아, 공격력이 약하네. 풀이. 어, 뭐야. 자다가 깨잖아. 아, 꽃잎 댄스 쓸까요? 근데 이거 혼란 걸려서. 꽃잎 댄스 고! 어, 와! 오, 아니, 효과가 별론데도 저 정도야? 어, 안 아파. 괜찮아, 꽃. 오. 자, 꽃잎 댄스 계속 갑니다. 와우, 강한데? 입날가르기는 버리셔야 됩니다. 입날가르기 너무 꾸진 것 같아요. 포켓몬을 교체한다. 팬텀으로 가볼까, 이번엔? 자. 오케이. 아, 혼란 걸리면 바꾸면 돼요. 아. 아, 이상했고, 여기서는 안 좋아요. 아, 그래? 좋아요. 섀도우볼, 혹은, 도깨비볼. 악의 파동. 팬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섀도우볼, 고! 오, 센데? 도 안 걸려. 그렇죠, 도 안 걸려. 아, 그렇지. 에너지 별로 안 달고. 아, 이거 팬텀. 야, 팬텀이다. 답은 팬텀이었다. 답은 팬텀이다. 악의 파동으로 한번 잡을까? 아니야, 섀도우볼 한번 더. 사이코키네시스 아직 없어요. 깔끔. 팬텀은 섀도우볼이 가장 셉니다. 아, 돈도 많이 주는데? 여기서 팬텀을 완전 레벨업 시켜야겠구만. 자, 여기다가 가방에서 회복량 약한 것 좀 쓰자. 그냥 상처약 어딨지? 어, 그냥 상처약을 좀 미리 사놨거든요? 요럴 때 쓰려고? 20 정도 회복되는 거?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아, 여기. 맵이 귀찮게 돼 있네. 아, 노랑 시티에서 사이코 시키네시스를 받고 원래 오는 거구나. 엘리트 트레이너 레니 승부를 걸어왔다. 질뻑이를 내보냈다. 질뻑. 아유, 저 더러운 거 보냈네. 자, 체육관. 좋아, 가자. 섀도우볼로 일단 선빵. 어, 뭐야? 에너지 별로 안 나는데? 어, 뭐야, 다리. 오우씨. 어, 센데? 어, 특수공격이 떨어졌어. 잠깐만, 어, 이거 위험한데? 아, 후딘을 안 키우셔서 그렇습니다. 아, 후딘을 키워놓을 걸 그랬네. 휘냥냥인 것 같습니다. 대선님 마크하는 거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상대, 어, 뭐야, 상대 레벨도 41이잖아. 불로 가자고? 알겠습니다. 도깨비불 한번 치고선 바꿀게요. 우와, 뭐야, 방어인가? 방어 태세다. 하지만 도깨비불이. 우와, 저거 막네? 막았어요. 자, 화상. 도깨비불 걸고 바꿀게요. 어, 바꾸자. 바꾸자. 자, 갑니다. 리자몽 들어갑니다. 리자몽 들어갈까?
피카츄 갈까? 자, 리자몽 갑니다. 아, 저기 가끔 다른 것도 저기 되는구나. 와우, 와우, 오우, 아, 안 아파. 오케이, 야, 이거다. 독만 안 걸리면 완벽하다. 아, 근데 특수 공격이 떨어지네. 귀찮게. 자, 구멍파괴 들어갑니다. 자, 구멍파괴 들어갑니다. 공중날기도 있는데? 아, 닥트리오 키웠으면 좋았겠구나. 자, 리냐몬 공격! 아, 저 법규하고 있는 거야, 저놈이? 저놈이 지금 나한테 법규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우씨. 야, 숨어있으면 이제 바로 잡겠는데? 그냥 뭐, 깨트리다 정도로 마무리. 하이샤! 어, 뭐야, 에너지 안 들잖아. 아씨, 뭐야, 안 돼! 안 돼! 맹금 안 돼! 아, 이게. 아, 야, 진짜. 아, 나 젠장할. 아, 젠장할. 아, 나 저. 아, 나 진짜 젠장. 격투는 독에 약해요. 아, 그렇구나. 일단 그대로 싸운다. 와, 저거야 안 죽냐, 근데. 그대로 공중날개 갑시다. 오, 독이 좀 아프지만. 와, 씨, 방어 쓰는 것 봐. 아, 아, 너무하네 진짜. 오, 독 너무 아픈데? 오? 역시! 역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와, 엄청났다. 와, 지렸다 진짜. 리자몽 진짜 이래서 리자몽 하는구만. 야, 어린 트레이너지만 파워뿐만 아니라 테크닉도 단련돼 있군. 회복부터 하자. 일단 회복. 갔다 오기 귀찮으니까 회복합시다.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써주죠. 상처약 이런 거 좀 써줘야지. 상처약 이런 거 좀 써주고. 회복제 엄청 샀거든요. 네. 상처약 쬐깐한 것도 미리미리 사놨다고. 요럴 때를 대비해서. 아, 바로 옆이 센터지만 나가기 귀찮으니까. 아, 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나갔다 오는 게 더 빨랐으려나? 오, 얘는 뭐야, 마술사인가? 마술사였던 나는 닌자를 동경해서 이 연분홍 체육관에 들어왔어! 후딘 랩 한 30몇 밖에 안 될 거야. 저글러네. 저글러 조우지는 고스트를 내보냈다. 아, 고스트. 야, 그럼 고스트면 팬텀으로 끝낼까요? 이러면 내가 이기지 않겠어? 뭘로 가야 되나? 아, 여기가 진짜 후딘이 있었으면 난리 났겠다. 섀도우볼로 그냥 망가뜨려 놓자. 오, 이놈 봐라, 이거. 네? 아, 랩차. 아, 잠깐만. 다시 로드 갑니다. 로드 갑니다. 미안합니다. 로드. 다시, 잠깐만요. 자, 네. 대도는 혼란에 빠졌다. 어이없는 공격. 대도님 혼란 걸리심. 아, 나 진짜 레알. 나 너무 당황했어. 아니, 내가 진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왜 한 방에 죽어? 동생한테 참교육 당하셨네. 여긴 좀 이따가 도전할까요?
노랑시티 먼저 갔다 올까? 노랑시티 먼저 갔다 올까? 우리 후딘 몇이야 레벨? 후딘 33이네. 아 33. 네. 네. 노랑시티 들렀다가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곳을 먼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원래 노랑시티 먼저 갔다 오는 게 후딘을 좀 키워놓을까. 자 노랑시티는 레벨 45라고? 아 노랑시티는 레벨 45래. 아 사이코키네시스 배우면 팬텀 날뛰어다닙니다. 아 그래요? 후딘 좀 키워놓을까? 아 틀리 죽어야지. 맞아 틀리. 이상의 꽃을 잠깐 뺄까? 풀 필요합니까? 지금 풀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상의 꽃 레벨도 많이 오른 것 같고. 아 그냥 키우던 거 키우는 게? 그렇지. 아 풀 독이 약해요? 그냥 그대로 랩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틀리 좀 갖다주고 올게요. 틀리를 갖다주고 와야지. 대도는 원장에게 금틀리를 건네줬다. 원장은 받은 틀리를 서둘러 꼈다. 아우 모래가 막 씹힌다. 아이를 실례했구나.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누구에게 말해도 전혀 안 통하고 그 부끄러워서 사무실에 얼굴도 못 비치고 있었어요. 그렇지 꼬마야, 보답으로 이걸 주지. 대도는 사파리 세트를 받았다. 오 굿. 그리고 이거 덤이야. 좋은 걸 가르쳐주마. 비술 밀어내기야. 아이 무슨 일이지? 너의 포켓몬이 비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이리로 오거라. 잘 들어라. 이런 커다란 블록이 동굴 같은 곳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있는 이걸 밀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사용 방법은 그냥 힘을 빡 주고 자 이를 악물고 단번에 이렇게. 피카츄는 비수를 밀어내기를 배웠다. 굿. 아 이제 프리저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프리저 잡자. 자 너의 피카츄는 아주 머리가 좋네요. 아유 뭔 소리지 이거? 오 이렇게 밀어버리네? 오 뭐야 얘는. 디그다? 디그다로부터 금구슬을 받았다. 오 4,000원이다 굿. 디그다 귀여워. 아이 승부든 무슨 일이든 마구마구 밀어붙여. 아 이게 뭐 인생의 명언 같은 거를 날려주셨네요. 아 누랑시티에 있는 실포 주식회사 가야 돼요. 지금 먼저? 일단 여기 잠깐 들렸다 가면 안 돼요? 디그다의 금구슬이라니. 아, 그냥 디그다가 왜 있지? 아, 맞아. 옷 갈아입어야지. 이제 옷 갈아입기 트렁크로 가서. 자. 사파리 캡. 오, 좋아. 예쁘겠는데? 오, 좋아. 베이지색 좋아. 오, 밀리터리 룩. 이거 괜찮은데? 예쁜데? 아하 귀여워. 아하 귀엽잖아. 리본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피카츄가 침 흘린 것 같은데 어디서는 침 흘렸죠요? 침 흘렸죠요? 어디서 이렇게 이쁜 티셔츠 입었어요? 마감도
마감도 잘 돼 있네. 아니 저 이렇게 많이 이쁜 거 입었죠요. 어디 저 이런 이쁜 깔깔이 입었죠요. 귀여워. 네. 전설의 포켓몬 잡고 가볼까요? 피카츄 군필인가요? 아 글쎄요. 오, 야 이거 멋있다. 갸라도스. 갸라도스 아주 굿굿이야. 여기 싸우는 게 있네. 얘네 헤엄쳐서 와서 싸우네. 쌍둥이 섬에 놀러 왔다고. 오, 아가씨 추미가 승부를 걸어왔다. 오, 수영복을 입고 계시네. 어니부기를 내보냈다. 어니부기? 아,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은, 아이고 진짜 팬텀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뭐 아쉬우니까 독 걸고 갈까요? 그러지, 독 걸리고. 물대포 아플려나? 야, 와, 겁나 아파. 와. 오, 뭐야, 여기 애들 다 레벨이 되게 높잖아. 오씨, 바로 바꿔. 피카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피카츄로 다 지져버리죠. 아, 이 피보를 하는 건 좀 약간 얍삽이 같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우, 독. 독, 의외로 에너지 조금밖에 안 나네. 자, 피카츄 가자. 피카츄 10만 볼트 오랜만에 한번 갈까? 자, 10만 볼트 고! 근데 10만 볼트를 안 쓰는 게 대사가 없어. 10만 볼트는. 10번 도로에서 강 타고 내려가다 보면 어떤 건물이 나오는데 거기 썬더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맹독은 몇 턴 강해져요? 자, 아쿠스터 나오고. 자, 빠찌빠찌 엑셀 갑시다. 아우, 좋아. 역시 피카츄. 믿을 거는 피카츄. 와우, 굿! 블라 44! 그러니까. 프리전인지 뭔지 나발인지 잡읍시다. 프리전인지 나발인지 잡아버립시다, 우리. 피카츄 지금 제2 피카츄면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회복 안하고 왔구나. 아이고 조심. 적당한 잡자. 아니 이건 하나 잡자. 이건 하나 잡자. 이건 스몰 사이즈라서 경험치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이거 슈퍼볼로 잡을 가치가 있어? 아, 그냥 쉽게 잡자. 네. 아, 이거. 야, 왜 이러냐, 너. 아, 왜 이러니. 그러지 마. 야, 하지 마. 그러지 마. 아, 왜 그래. 가자. 야, 내가 널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야. 그렇지. 아, 오케이. 전설의 포켓몬을 나발이라고 하더니 얕보면 안 돼요. 아이, 뭘 또. 아, 경험치도 얼마 안 주네, 이거. 어우, 리자몽도 레벨업 했다. 나인테일도 올랐다. 굿! 아, 리자몽, 어! 아, 베어 가르기. 아, 화염방사 나오는 줄 알았네. 베어 가르기. 아, 뭐야, 버릴까요? 이거 노말인데? 이게 노말은 좀 버리는 게 맞겠죠? 뭐. 노말 중에 좋은 기술이 있습니까? 버려요, 네. 나인테일 왜 키우나요? 아,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거라. 버리자. 아, 잉어킹, 진짜. 아, 급소 맞게 쉬운 기술이긴 해요. 아, 그래. 오, 여기 의외로. 여기, 와, 전투하는 곳이 되게 많네, 생각보다. 어? 이쪽에? 어이구. 저쪽으로 못 건너가나?
일로 내려갈 수 있잖아. 이런데 왠지 먹을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전투 다 하자고? 이게 뭐냐? 쌍둥이 섬. 아, 여기가 쌍둥이 섬이구나. 오, 편의점 누나가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출장 상처약 서비스입니다. 아, 돈은 안 내셔도 돼요. 아, 회복해준 거야? 오! 오, 회복이 여기 있어! 대박인데? 아, 여기 라플라스도 포획할 수 있다고? 라플라스 얻으면 그거 키워야겠다. 이 옆에 저기가 있던데? 저긴 어떻게 가지? 아, 피카츄 꼬리 흔들리면 그곳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얼음 상태 치료제? 이 얼음 섬이구나. 얘 기술 주는 애 아니야? 안녕, 깜짝 놀랐니? 코치 트레이너는 이런 곳에도 있단다. 매일 여기까지 다니고 있는 내가 더 놀랍지만 승부하는 것 말고는 전혀 할 것 없는 곳인데 어떻게 할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시작한다? 얘는 기술 가르쳐주더라고. 주피 썬더? 아, 뭐야. 여기 럭키 잡으면은 랩업 쉽게 할 수 있어요? 주피 썬더? 이거 블루 지지하고? 전기대전인데. 레벨이 46인데? 이거 한번 써볼까? 귀여워. 이럴 때 대비해서 이걸 쓰자. 가자!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써봤어. 씨, 강한데? 아, 땅이 효과적이에요? 땅 타입이 있나? 리자몽으로 가야 되나? 피했다! 와, 기술! 내 구호에 맞춰서 피했대. 자, 얘를 어쨌든 마무리 짚시다. 마무리 짚고 갑시다. 아, 필살기는 프리저한테 써야 된다고? 아, 젠장. 아우, 씨, 안 죽어. 아, 미치겠네. 기술 피했어, 또. 와, 대박인데? 자, 이거 일단 잡고 바꾸겠습니다. 리자몽 가자. 굿. 저기 EV 지나체라고? 나 땅이 없는데. 아씨. 부스터를 내보내려는데. 부스터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솔루션을 주세요. 부스터는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비행 타입은 전기 공격에 약해요. 부스터 물이라고? 물이면 그냥 전기로 가야 되네? 아, 물. 갸라도스! 고! 물 좀 끼워 얹어주면 바로 죽습니다. 얘 있다. EV 세 마리구나! 아, 이놈들, 진짜 이놈 자식 일로와. 일로와, 이거 좀 맞아봐야겠어. 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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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 오르기! 역시 강했다. 갸라도스는 강했다. 레벨이 높은데도 그냥 상성으로 갈아버리네. 샤미드면은 뭡니까? 진짜 다 나오네. 전기, 불, 설마 물? 샤미드 나오는데? 샤미드면은 손은 왜 드는 거죠? 아, 진짜. 풀? 풀로 이상의 꽃 가자! 가자 이상의 꽃! 이상의 꽃 왠지 자라면서 점점 둔해지는 듯한 느낌. 너의 외모만 보고 둔하다고 해서 미안해.
간다. 갑니다. 꽃잎 댄스로, 꽃잎 댄스로 마무리 짓까요? 꽃잎 댄스! 아, 좋아. 다음번에 죽겠다. 하이드로 점프? 아야! 아, 안 아파! 두 번째 꽃잎 가르기? 꽃잎 댄스! 아. 레벨 차이가 나는데도 상성으로 발라버리는 이 모습. 아. 하이드로 펌프구나. 아하. 아, 펌프, 펌프. 모처럼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중요한 독을 너에게 줄게. 태도는 이상한 사탕을 다섯 개 손에 넣어. 레벨을 5나 올려주는 이상한 사탕을 사탕 보틀에 넣었다. 사탕 보틀에 여러 가지 사탕이 들어있으면 기쁘지 않니? 와, 대박인데? 레벨 5를 그냥 공짜로 올리는 거잖아, 이러면. 회복하고 오자. 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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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귀엽다. 아, 귀여워. 야생의 주주가 튀어나왔다. 야, 아, 귀여워. 네. 네. 아이고, 주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아이씨, 주주 가자. 주주 가자. 아유, 어, 야, 주주, 너 반항하냐, 지금. 너 뭐하냐, 야, 얘 뭐냐, 얘. 주주 진화도 예쁩니다. 그래요? 어, 야, 뭐야, 같이 가자. 일로 와. 어, 뭐야, 어, 뭐야, 머리를 박았어. 야, 얘들 왜 이렇게 안 잡히냐, 근데. 아. 그렇지. 어, 어렵네. 애들 잡는 게 점점. 자. 오케이, 주주도 잡았고. 에너지 회복하고 올까요? 어! 어! 쟤도 있다! 갸몬인지 걔. 하이퍼볼 한 50개 이상 있어요. 그니까 주주님이 계시네, 우리. 지금 쌍둥이 섬입니다. 야돈, 야돈, 야돈. 아까 야돈 봤는데. 사라졌네. 어, 이거 뭐야? 어, 이건 주드래곤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밝아? 와, 이쁘잖아! 아, 얘 주드래곤, 주드래곤 이쁘다. 네. 아, 좀 가자. 바로 나오네. 아, 가자. 나랑 가자. 아이고. 아, 아이고, 큰일 났다. 주레곤.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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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왜,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왼쪽으로 나가냐? 이해가 안 가네? 아, 얘 뭐냐, 얘? 얘 뭐냐, 정체가 너 왜 이러냐? 아, 큰일 났네, 지금 난리 났네. 바다사자가 이제, 하이퍼볼로 쓸까요? 어, 잡았다. 오케이. 나나 열매 지금 몇 개 없어, 지금 10개밖에 없어. 경험치 많이 준다. 어, 진화하는 수고를 덜었네. 응, 이거는? 밀어버릴까? 귀여워. 삐용! 이런 소리도 나네. 오, 예, 예, 경험치, 경험치. 예, 경험치를 위해서 먹죠. 야, 얘 왜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피냐, 얘. 얘 왜 이러냐, 얘. 왜 이러냐, 얘. 썬더나 프리저는 하이퍼볼 던져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진짜? 오. 아, 경험치 별로 안 준다, 얘는.
주변 따위를 잡는 건 아니었어. 시간 낭비야. 이분 싸우고 가줘야지. 아, 뭐야 이거. 벌레 회피 스프레이를 통해서 우아하게 밀어내는 그런 얘기를 해주네. 아하, 몬스터 볼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혹시 부족해지면 아저씨한테 오렴. 아, 뭐, 저분은 몬스터 볼만 주시는 분인가봐요, 그죠? 요거 어떻게 미냐 이거? 이걸 약간 좀 퍼즐인데 이거? 이 느낌인가 본데? 아, 마스터 볼을 사오는 게 좋구나, 노랑 시티 하면. 아, 운이 나쁘면은 오! 안 돼! 뭐니 저거? 아 씨.